소승로의 아들 본조가 세운 대상왕국 백제. 찬란한 문화와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백제를 찾아 위대한 유산 74434 봄소풍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 오늘 약속대로 소풍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느낌표도 한 주 정도는 쉬어간다. 이런 의미에 좀 가벼운 소재를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가정주부로서 애들 소풍 챙겨 보냈죠. 저는 제대로 못 놀았거든요. 소풍하면 뭐니 뭐니 해도 말이죠. 이런 게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 맨 뒷좌석에서 말이죠. 여기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쫙쫙 붙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요거! 요 막걸리! 요거나! 요거 제대로 뜯어줘야 돼. 요거나! 제가 팩으로 갖고 왔어, 팩으로. 요봐. 카메라 감독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쪽 저 하늘 좀 잠깐 비춰주세요. 아니 왜 하늘을 왜? 여러분이 이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한 이런 놀고 먹는 소풍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백제를 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소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아직도 안 치고 있다! 위대한 유산 74434 백제로의 봄 소풍 출발! 자, 저희가 지금 백제의 문화를 담고 있는 도시 공주를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세 분은 백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삼국시대 요거 떠오르고 또 노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얜 많이 떠오른다. 또 뭐 무슨 노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섬세하게 다가오시면 섬세함! 섬세함! 백제하면 섬세함! 맞아, 백제하면 네. 정형돈도 좀 떠오르죠, 좀? 섬세함! 아,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백제하면 떠오르는 거 적어봅시다. 진짜? 아, 진짜. 네. 아, 그 빨리 좀 쓰세요. 왜 이렇게 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저 정영돈 씨가 제일 먼저. 아, 그럼요. 정영돈 씨 것부터 먼저 볼까요? 정영돈 씨 한번 볼까요? 네. 아, 나. 진자왕. 하나씩 내려봐요. 삼천국이요. 아, 난 이거 써서 삼천국이었어. 낙하. 아, 관련된 어찌됐든 백점 떠오른 거잖아요. 안창. 안창. 계백. 아~ 안창과 계백, 이런 노래가 생각났다. 아~ 그죠? 안창은 신라지. 안창은 신라래요. 진짜요? 계백장군은 진짜. 계백장군은. 진짜 맞죠? 진짜 맞죠? 진짜 맞죠? 정영돈 씨 좀 재밌는 거 기대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아, 진짜요? 술적으로. 의장이 나오는 소설책 한 권을 읽은 거예요. 하나 싸잡아서 하나 싸잡아. 이건 잘못 얻어버린 거고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한 그럼요 친구의 수능 공부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혀있죠. 기대해봅니다. 근데 굳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좀 고민 하시면 우리의 꿈나무인데 박정희 본조. 이거 근초공항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근초공항. 아, 섬세함 좋고 위례성. 아, 우리 지난주 우리 녹화했던 거 그대로 기억해서 아 이런 자세 좋아요. 나 왜 잊어버리지 지난주 녹화. 멈춤 도서. 야 지난주에 했던 것만 딱 기억이 나고 그 이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우리도 지난주에 같이 했잖아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남 위례성 이런 거 전혀 기억 안 나.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이 근초공항 요거. 야 이런 거 생각해내네. 근초공항이 어떤 왕이었어요? 백제에서 이 사세기 때 가장 네. 이 그 우리 백제를 번창하게 했던 그런 왕이 근초공항 아닌가요? 맞죠? 아~ 살았다. 야 우리 이제 시험 봐서 떨어뜨리는 걸로 하자. MC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아무튼 우리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백제하면 떠오르는 게 맞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정말... 사실이 고증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오늘 소풍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이유를 찾아보고 왜 백제는 안 알려졌으면 그렇지. 우리가 좀 더 알려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시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풍인데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김밥도 먹고 핫도그 치고 하더라고. 이게 바로 이걸 보고 지금 놀라는 우리 자체가 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국사 교과서 표지에 많이 나와요. 맞아. 그래 본 것 같아.
맞아. 네? 그 아, 백제 백제 거죠. 아주 유명한 문화재 중에 하나. 아 백제 거였구나. 술잔 술잔. 향을 피우는 그런 문화재인데. 이 문화재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백제 순금. 백제 순금. 오 좋다. 그렇듯해요. 향그릇. 자 첫장 한번 띄워봅시다. 백이다. 백. 어? 그럼 백제야. 백제, 제까지. 백제. 백금인가? 두 개까지만. 백제, 백제, 백제. 하나 더 띄워볼까? 향자 들어갈 거. 하나 더 띄워볼까? 그래, 근초공항 맞췄으니까 우리 박정민 씨 소원이니까 들어줍시다. 백제. 백제 금. 금 들어가. 금 들어가. 아, 금이니까. 야 이거 재밌는데 하나만 더 띄워볼까? 동 동. 아, 그럴 거면 다 띄워보죠. 다 띄워요. 맞아. 어머 이 신기 들렸나 봐요. 왜요? 왜요? 네. 동동동동동동 백제 금동 까지만 우리가 듣고 사실은 요걸 맞춰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히 좀 한번 봐주세요. 아.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문양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그렇다. 산 바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다 있어요. 용도 예. 있는 것 같고 요거 설명 저도 몰라서 여기를 한번 띄워봅니다. 예. 짠! 아. 야, 그 백제 대향룡은요? 대향룡!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 64cm 높이의 향로에 17명의 인물과 42마리의 짐승, 74개의 보물들이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백제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여기서 소품길 퀴즈! 백제 금동 대향로에 표현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총 25개의 찹쌀떡이에 놓여있는 단어를 보고 백제 금동 대향로에 없는 세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정답 아래에는 달콤한 단팥 찹쌀떡이, 나머지에는 무시무시한 찹쌀떡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백제 금동 대향로에 없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자, 네, 네네. 떡 냄새가 세 개의 떡만 제대로 된 떡이고요. 나머지 22개는 상당히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 떡. 아니 떡입니다. 냄새로 식별을 하면요. 멸치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발향이 좀 나요. 요쪽이 세다. 자, 봅시다. 여러 가지를 보면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풀 달린 새. 낚시를 왜 했어? 악어는 우리나라 거 아니지 않아요? 고래도. 악어! 악어는! 악어도 아닐 것 같아. 악어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도 있지. 아니야. 악어! 악어. 야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악어! 근데 반응이 정말. 아 저분들은 이제 연기자들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너보다 연기 잘해요 저분들이. 예. 어떻게? 뭐야? 무슨 떡이 쏘냐? 레몬 껍질만 모아. 야 떡이 탁 쏘네. 그래도 레몬 떡은 좋다. 아니 근데 악어가 들어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 악어가 있어. 야, 나 악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백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저거 보려고 고구려잖아요. 이게 고구려잖아. 이 중에 세 개만 정답이에요. 만도 5, 4, 3, 2, 1 고래 오, 좀 놀랐어 일단 말랑말랑 그래 고래가 말랑말랑한데 뭐가 잡혀 아니 왜 잘 맞춰? 환시 잡힌 거였어. 야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아니 이러면 고래 같았어. 한 주분 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좀 헤매세요. 자 검은고. 검은고.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골랐어요. 자물쇠나 고래 같은 유유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크다. 떡이 떡이 커. 떡이 이렇게 부었어. 떡이 크다. 야 여기서 발 냄새 나요 떡에서. 저 골랐어 검은 거. 내가 좀 오래된 것 같아. 떡지 와 뭐 안 씹혀 안 씹혀.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 같은 경우는 그럼 독수리 한번. 독수리. 딱딱한 거 한번 봐봐. 아니 만져본 게 없게. 딱딱해. 독수리. 자. 아니 물렁물렁해. 물렁 가운데는 물렁물렁. 아니 난 그렇게 만져보고 그러면 떡이 싫어한다니까. 확 굳었어요. 자. 김치 담그자. 아! 자. 자 다음 정현우 씨. 코끼리. 코끼리. 아, 약간 인도 느낌 나네. 인도 느낌이 나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미만이야. 아니 아니야. 딱딱이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드셔보면. 아니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딱딱이 이거. 떡이 웅장해. 이거 떡이 고지혈증이야. 도비야 도비. 네. 그럼 먹는 건 되는 사람. 힌트 있어요? 힌트? 야, 힌트! 오. 와! 자, 이게 뭐야? 대학로랑 비슷해요. 와. 금동 대학로의 모형이군요, 이게. 아, 야. 정말 다. 이 안에 진짜 있어요. 오, 야. 4, 3, 2, 1, 그만! 없어, 북 없어. 뭐 걸으셨다고요? 북이요. 북. 여기 있다, 북. 여기 있어요. 미안합니다. 북 있다. 북 제대로 있다. 북 제대로 있는데? 네모. 그나마. 네모 껍질. 레몬 껍질. 그나마 괜찮아요. 자, 이제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간 기회를 주죠. 5, 4, 3, 2, 네. 아직 없다 아직 자 아직 뭘까 진짜 아직이야. 맞추신 거예요? 자물쇠 아쟁 고래가 오래 이렇게 세 가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야. 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야,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정말로 섬세한 거. 요 안에 어떻게 이렇게 다 이 많은 조합들을 다 했는지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네. 야, 정말 좋죠. 자, 저희 그 봄소풍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는 동주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야, 경치가 너무너무 좋다. 아, 공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 말고 뭐 좀 딴 거 좀 얘기 좀. 역사적으로 얘기. 아,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1년을 해왔는데도 딸리긴 딸린다. 좀 딸리죠. 이 막막함 해결해 주실 백제 연구 전문가시죠. 전문대학교 역사학과 이형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야. 우리가 도대체 우리를 포함해서 일반 분들이 왜 이렇게 백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나. 있는지. 남북이 갈리면서 북쪽에는 고구려 정통론이고 남쪽에는 해방 이후에 이제 신라사 위주로 화랑 화랑 위주로 전개됐기 때문에 과거에 신라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신라 위주로 우리가 역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백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거고. 요거는 누구의 무덤이 아까 그 네 명의 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웅진 시대에 그 서울에서 내려오신 문주왕, 그 다음에 잠깐 계시던 삼군왕이라고 계시고 동성왕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문효왕이 계셨어요. 문효왕까지 4대 임금이 계셨으니까 예. 아마 이 일대 고분에는 네 분의 그 왕이 계시고 아. 그 나머지 여기 지금 7호분까지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아마 왕비가 계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가루베 지온이라고 일본의 일본 그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1927년 공주 국립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부임해 왔던 일본인 가루베 지온. 그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송살리 고분군을 비롯한 공주 일대 백제 유적을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반 학생들에게 유적 조사와 유물 수집을 숙제로 내는 등 교사의 가면을 쓴 철저한 도굴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루베의 백제 고분 조사에 대해 당시 조선 총독부 조차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루베 지원의 행위는 연구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유례없는 유적 파괴다. 이러한 가루베의 무자비한 도굴에 의하여 아름다운 사신도 벽화가 간직된 송살리 6호 고분은 큰 비만 오면 고분 천장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급격히 훼손되어 갔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송상리 고분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호부터 7호까지 네. 정말 많은 무덤이 있는데 다 그럼 도굴되고 다 도굴되고 이제 7호분은 도굴되지 않았었어요. 7호분이 네. 도굴이 안 돼. 무량왕네. 그러니까 일제시대까지 그렇고 1971년까지는 요 1호부터 6호분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7호분이 바로 문영왕릉이에요. 그렇죠. 네. 7호분은 직접 좀 가볼까요? 어, 가보죠. 문영왕릉 네. 너무 보고 싶다. 야,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런 네. 아, 이게 문영왕릉이에요. 예. 딱 중간에 있었어요. 네. 이 저 안내판을 네. 봐도 네. 이곳에서 거의 2,900점의 유물이 그렇지. 나왔다고 와. 하니까 만약 1호부터 6호도 다 저희가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들을 저희가 갖고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럼 이 무량왕릉이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1971년 여름인데요. 네. 저쪽 5호분, 6호분에 이제 물이 고이니까 네. 그 배수로를 좀 만들자고 해서 그 인부들이 그 이 아치 입구의 아치에 그 벽돌 하나를 삽으로 1971년 7월 5일 송산리 5,6호분의 배수로 공사 도중 한 인부의 삽이 벽돌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것은 바로 1500년간 조용히 잠들어 있던 백제 제25대왕 문효왕릉의 처녀분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500년간 밀폐된 상태였던 무령왕릉이 처음 열리던 순간 입구에서는 돌짐승이 조사단을 맞았고 이어서 무령왕의 능임을 증명하는 지석이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이 108종에 2906점 그중 국보가 12점이나 되는 실로 전무후무한 세기의 대발견으로 잊혀졌던 백제의 찬란한 역사는 1300년 만에 다시 세상 앞에 선보이게 되었다. 그 발굴 당시 상황은 내부로 들어가면서 뭐 사진을 찍고 아이고. 거기 뭐 들어가면서 숟가락도 부러지고 밟아서 아이고. 그리고 뭐 구슬이 뭐 수천 개가 있는데 그 구슬을 밟아서 깨고 아이고. 또 어떤 거는 또 물건을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옮기면서 어디다 온 자리를 잘 모르고 4개월, 5개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어야 될 발굴을 그 얼마 만에? 이틀만에 이틀 만에? 원래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래서 7월 9일 날 끝났어요, 아침에. 아니 무슨 발굴을 3천여 점이 넘는데 이틀 만에 발굴합니까? 당시에 조금만 좀 안정을 찾고 네. 체계적이고 그럼요. 계획적인 발굴을 했더라면 네. 보다 많은 것들을 아니, 그대로 온전히 살리고 그럼 저희가 지금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은 또 이 그 호흡에서 체온이 있고 그래서 손상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닌 사람 그건 역시 맞아야지 돼지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네. 그 모형관에 따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볼 수 있도록 이 코테로 그 벽돌로 쌓아서 만들어 놨어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여기 내가 무령원. 아, 무령원. 머리 조심. 들어갈 수가 있군요. 사진에 가지고 진짜. 진짜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관대가 지금
이쪽으로 왕이 이렇게 누우시고 왕비 누우시고 북극같이 돼 있죠? 예. 이 등잔을 놨어요. 아. 등잔, 그 기름 등잔을 해서 이 불을 밝히고 어둡지 않게 행전같이 그 묘실을 꾸미고 벽돌 하나하나가 그냥 벽돌이 아니고 지금 문양들이 다 있어요. 문양, 연화 같은 연화죠. 잘 보셨어요. 예. 연화. 벽돌을 이렇게 엇갈리게 지그재그로 예. 그 위에는 그 접착을 하지 않고 그냥 쌓았다고 대단히 아치형으로 쌓는데 아주 어려운 어렵죠. 그 공법이죠. 각 층마다 각기 다른 문양을 이렇게 숨겨놓은 게 이게 참 백제인의 섬세함이 엿보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기 좀 잠깐 제 눈에 예? 띄는 게 있거든요. 어? 설마? 예. 여기 아 이게 저 정말 놀랄만한 사실인데 여기 뭐 껌종이 같은 게 좀 있고요. 여기에 낙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막 칼로 새기기도 하고 예, 여기 지금 이게 오형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우 이거 보세요. 손창 예? 연명이 현명 여기 지금 뭐 자기 이름 써놓고 이랬는데 이 사실 뭐 이게 뭐 실제 문형왕명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모형에다가도 이런 이 우리의 짓이거든요. 이게요. 가로배 지원이 도구를 해가고 또 우리가 저 발굴할 때 조금 미흡한 관계로 훼손이 되고 이것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모형에다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모형관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훼손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네. 진짜 저희 프로그램 초기에 참 많이 강조했던 거 또 한 번 그렇죠. 또 화가 나네요. 우리 손으로 우리 모형을 또 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또 탑 앞에 와 있는데 약간 좀 익어요 이 탑은. 난립대. 예,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떤 탑이죠? 예, 백제의 아주 대표적인 탑인데요. 예.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래.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다른 탑과 약간 좀 구별화되고 뭐 차별화되는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이 탑은 8m가 넘는 큰 거 웅장한 탑이고 목조 탑을 석조 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탑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 밑에가 기단석이고 요 위에 기단석 위에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두 층 있는 건데 저 옥계 받침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저거는 저 뒤에 보면은 이 기둥 위에 이렇게 공포라고 해서 처마 밑에 예예 예, 예. 그것을 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날개 선에서 살짝 지켜 올리면서 그 곡선의 아름다움 그지? 예 느끼시죠? 예.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건축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 탑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백제시대 목조 건물이 없거든요. 다 불나고 그 당시 다 아마 불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건 목조 양식을 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탑.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보셨어요? 그렇죠.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백제의 수도는 결국 함락당하게 되고 승리감에 도취된 당나라 군사들은 백제 왕궁과 각종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불길에도 꿈쩍 않는 정림사 5층 석탑을 보고 신성한 석탑 기단 사면에 백제 점령을 기념하는 비문을 새깁니다. 일명 대당평 백제국 비명. 반도의 오랑캐가 만리밖에서 천상을 어지럽게 하여 일거에 평정하였다. 지옥의 비문과 검은 그름 흔적을 통해 백제 멸망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러나 이제는 슬픈 역사의 상징이 아닌 찬란한 예술문화의 왕국 백제의 상징으로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소풍이 계속될수록 점점 이제 백제에 막 집중이 됩니다. 예. 그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나 반성이 될 정도로. 솔직히 저 궁금한 게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네. 진짜 실제로 삼천궁녀가 있었습니까? 다음 주 백제 고도로 떠난 7434 범소풍 2탄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전설은 사실일까? 잊혀진 왕국 백제 놀라운 진실 그리고 비운의 왕국 백제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